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가 드림캐스트로 발매한 크레이지 택시의 게임 리뷰를 알아보겠습니다. 크레이지 택시에는 택시 말고도 재미있는 차량으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L과 R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L버튼, R버튼 순서대로 손을 뗍니다. 다시 L과 R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L버튼, R버튼 순서로 손을 떼고 원하는 캐릭터를 A버튼으로 선택합니다. 이제 숨겨진 차량인 자전거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일반 택시보다 차량의 가속과 최고 속도가 좋지만 핸들링이 민감하고 차량이 종이짝처럼 가벼워서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인물 유저를 위한 숨겨진 모드를 소개합니다. 게임 메뉴에서 L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이 나올 때까지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노 데스티네이션 마크 모드는 도착 지점의 표시가 땅에만 표시가 되는데요. 노멀 모드와 체감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게임 메뉴에서 R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이 나올 때까지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노에로 모드는 진정한 고인물을 위한 모드인데요. 게임 중에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화살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하드 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메뉴에서 L버튼과 R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른 채 게임을 시작하고 캐릭터 선택 화면이 나올 때까지 누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엑스퍼트 모드는 노 데스티네이션 마크 모드와 노 에로 모드를 동시에 적용해서 플레이하는 하드코어 모드입니다. 크레이지 택시에서 3인칭 시점 말고도 다른 시점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게임 뒤에 3D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면 시점 변경이 가능해지는데요. 3D 컨트롤러의 B 버튼을 누르면 1인칭 시점으로 변경되며 다시 한번 B 버튼을 누르면 손님의 모습을 구경할 수 있는 후방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1인칭 시점 말고도 Y 버튼을 누르면 데모하는 것 같은 라이브 시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크레이지 택시에는 게임 코스가 두 개뿐이라 게임이 쉽게 질리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유저를 위해서 게임 코스를 이색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R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R 버튼을 누른 채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어나더 데이 모드는 차량의 출발 지점이 반대로 되어 있고 손님의 위치와 목적지가 변경되는 모드인데요. 다른 코스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go make some crazy money. 게임 중에 3P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X버튼을 5번 누르면 차량의 속도가 표시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